나오실 때마다 채팅창을 달구는 분이죠. 예. 여름에도 달굽니다. 한겨레신문의 김경락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네. 이제는 아 이제 김 기자 졸려 뭐 다들 이럴 때까지 계속 오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네. 네. 오늘 갖고 오신 내용은 뭐예요? 약간 오너리스크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 최근에 이제 유나라 1위 그룹이죠. 1위 네. 그룹의 총수가 가석방 되는 걸 전후로 해서 삼성 뭐 전자를 등 포함해서 주요 기업들 그 삼성 계열사들의 어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기대를 관심이었죠, 했는데 사실. 뭐 기대와 달리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그 오너 리스크 또는 뭐 오너가 없어서 생기는 리스크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하도 많아서 네. 한번 뭐 짚어보자. 네. 꼭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른바 오너가 있는 그렇죠. 재벌 그룹에서 네. 오너가 별일 없이 집에서 출퇴근할 때와 수감돼 있을 때와 네. 어떤 게더 좋은 거냐 내지는 주가가 어떤 게 좋았냐 뭐 그런 이야기 그거는 모르겠어. 주가는 네. 관계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내렸는데 네. 이게 뭐 복귀하는 게 싫어서 내렸겠어요?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관관계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 네, 같아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작년에 이제 흔히 말해서 새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소액 주주분들 아주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경험치가 작다 보니까 이번에 그 논란이 증폭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가석방을 하냐 마냐 또는 사면을 하냐 마냐를 두고 흔히 말해서 주식시장과 무관하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아니면 개별 언론사들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식시장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가석방 이후에 주가가 오를 줄 알았는데 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3일 연속 내리고 있잖아요. 한 그렇죠. 5% 이상 정도 떨어졌던데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을 끌어와서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근데 뭐 뜻입니까? 이런 보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삼성전자 그 개미 한 500만 명이 쳐다보고 네. 있다라는 형태의 헤드라인을 뽑아서 이제 주요 신문들이 많이 썼죠.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삼성전자 그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이 500만 명 아니죠?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이 과장을 해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그 취지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가석방 또는 사면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자극을 한 거죠. 또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 조금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거나 예. 사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관대한 처분이 나오면 주가에 좀더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왜요? 왜 그건 어떤 논리였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확정 판결이 그 대법 아니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심 확정 판결이 1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3일 연속 삼성전자 주가가 위로 치솟았습니다. 네. 그렇죠? 판결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어떤 최종 확정 판결이죠. 예. 대법원에서 판정을 하고 예. 고법으로 넘겼는데 고법에서 최종 판결이 났었거든요. 뭐라고 1월에. 났었죠, 그때? 그때 2년 6개월형이 나왔었죠. 실형, 예, 실형이 수감시켜라. 나왔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총수가 쉽게 말해서 총수가 감옥에 갔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던 거죠. 네. 그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런 처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라 감옥 가니까 주가 오르지 않느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런데 네. 뭐 여기 3% 이렇게 관심 많으신 여기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선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주가라는 게 네. 사실은 그런 변수로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보도들을 보면 이제 경영학자 분들이나 경제학자 분들의 이제 코멘트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복귀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가 되면 이런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오를 것이다 이런 식의 코멘트들이 담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정치인들도 주장을 했고 법무부에서도 어떤 가석방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경제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실제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좀 진지한 연구가 얼마나 있었나 제가 참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예. 국내 연구는 이제 국내에서는 그 관련된 연구가 딱 한 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구가 깊지가 않는 거죠.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그 연구 페이퍼를 좀 읽어보면 그 분석 대상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재벌 그룹 총수가 사법 처리된 사건, 네. 사법 처리란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직후에 한 7일간의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따져봤던 보고서거든요. 네. 총수가 사법 처리됐을 때. 그렇죠. 아, 근데 예.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수가 총수를 향한 어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을 경우, 그리고 그 각 그 검찰이 기소했을 경우 예. 그리고 법원의 1심 판결, 2심 판결, 뭐 대법 판결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 경우는 각각 케이스별로 이걸 다 모아서 네. 따져본 겁니다. 얼마나 주가와 그런 사법 처리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 상관관계를 있는지를 따져본 거죠. 근데 그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였어요. 상관관계조차 예, 상관관계조차 별로 없더라는 거였어요.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이거는 깜막이 나는 거랑 배 떨어지는 거랑의 그렇죠. 관계라서 그렇죠. 꼭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심지어 상관관계조차 없더라. 그렇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너가 없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오너가 없을 때 생각되는 예상이 큰 투자를 안 하잖아요. 큰 투자에 대해서 아무래도 못하지 오너가 결정해야 되니까. 오너가 결정해야 되니까. 그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냥 기존의 대기업들의 경우는 실적이 그냥 투자를 안 하니까 그거 다 이익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아 추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투자가 실적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좋아져요.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보는 포인트로 치면 아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구나 단기로는 네. 오를 수도 있고 반대로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적 결정은 좀 해줘야지. 그걸 안 해주면 그래도 이대로만 해서 되겠느냐. 또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그게 뭐 오너가 아예 오너가 처음부터 없었던 회사면 모를까. 오너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예. 뭐 좀 나와서 결정 좀 해줘라. 아니 뭐 근데 그런 기대감은 있을 수 있을 있으면 네. 판단을 못 해요? 어차피 옥중경영. 그러니까 그 판단의 디테일은 임원들이 할 거고 네. 최종적으로는 임원이 가서 설명해주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잠깐만 놓고 가시고 저 지금부터 반도체 공부 해볼게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테이블만 교도소 테이블이냐 회사 테이블이냐만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리고 면회 오면 막 12시간씩 있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일 없이도 막 변호사도 막 바꿔가면서 그냥 그 교도관 방에서 같이 있는다며. 네, 네, 네. 그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그건 따로 얘기하고 그 굳이 결정하려면 교도소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정 급한 게 아니면 그 투자를 미루면서 이거 때문에 투자 안 한다 지금 오셔야 결정을 하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결정하기 어려운 건가 이게 아까 전에 안승찬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네. 것처럼 네. 이거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같은 어떤 대규모 그룹이라고 하더라도 네. 총수가 평소에 어떤 식의 이제 경영을 해왔느냐, 직접 많이 개입하는 경영을 해왔느냐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을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예, 예.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네. 다를 거로 추정이 되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얼마나 다르냐 조금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삼성에서 설명해왔던 것이 뭐냐면 삼각편대 경영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그 총수가 있고 예. 예전에 이거 이건희 회장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총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예. 계열사 간의 조율을 하는 그 미래 전략실, 예. 뭐 예전에는 뭐 비서실이라고도 불렸고 예. 구조조정 본부라고도 불렸고 했던 그 세 개가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역할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총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시계가 아주 멀리 보고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를 보거나 10년 뒤, 20년 뒤로 보고 아주 굵직한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아까 미래전략실은 계열사 간의 조정 업무를 하는 거죠. 조정 업무하고 또 총수의 판단을 돕는 스텝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은 이제 일상적인 경영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조화롭게 잘 굴러갔다고 이제 굴러갔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성공 신화가 가능했다는 것이 예. 이제 삼성의 설명이기도 하고 예. 또 경영학자들의 설명이기도 해요. 이걸 뒤집어 보면 네. 삼성은 그래서 성공했지만 다른 회사는 또 다른 형태의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경영 구조가 예. 그래서 좀 이제 그룹마다 어떤 형태가 많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장님들은 제가 뭐 크로스 체킹이 잘 안 돼서 이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까다롭긴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떤 분은 딱 그립이 센 분도 많답니다. 일일이 다. 네, 그렇죠. 그립 세고 문책도 많이 하고 이러면 총수가 잘못 판단하면 완전히 또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삼성그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삼성그룹의 성공 신화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 아마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있고 없고를 예. 떠나서 그룹이 그 회사가 출렁출렁인다면 그게 더 아이러니컬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자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다른데 네네. 삼성은 디테일을 챙기는 쪽은 아니었던 네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사 쪽. 네. 사실은 이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손한 걸 수도 있어요. 불손하다? 즉 예를 들면 오너가 없으면 경영이 잘 되냐 안 되냐. 네. 즉 오너가 유고여서 감옥에 네. 가 있으면 경영이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마치 아버지가 감옥 가시면 우리 가정이 잘 되냐 안 되냐는 얘기랑 똑같은데 네.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좀 다르게 돼서 잘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저러나 감옥에는 있어야지 네.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걸 그 얘기를 왜 자꾸 법원 앞에서 하는 거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이 또 거기에 맞춰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결론이 뭐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 주가와 네. 어떤 총수의 어떤 사법 처리 여부를 이렇게 많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네. 전망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걸 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좀 리스크하다고 봐야죠. 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떨어진 게 뭐 가석방 돼서가 아니고 사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전체 이익에서 비중이 한 70% 가까이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 지금 업황이 좀 나빠질 거라는 예측이 계속 나왔다는 예. 거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팩터가 되는 거죠. 더 영향을 많이 주겠죠. 네네. 그런데 신문만 보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마치 영향을 많이 주는 것처럼 네. 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걸 그런 현혹을 저 빠지는 이렇게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제가 네.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각 언론사들마다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는 애매한 이슈들 있을 때는 외신을 보라 그래요. 외신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가석방 이후에 흔히 말하는 파이낸셜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예. 저널이나 여기서 이 이슈를 어떻게 다뤘나 봤거든요. 네. 네. 그쪽은 그쪽 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바꿔 말하면 자본시장 참가자인 경우도 많을 테니까 만약에 이게 이 삼성전자에 있던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면 크게 다룰 거 아닙니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거의 뭐 단신 처리하죠. 아니면 안 쓰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이런 논란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지 이게 삼성전자라는 어떤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라고 보고 분석한 기사는 제가 전혀 못 봤거든요. 네, 그런 걸 참조하시면 그렇게 보신다. 실제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도 보면 최근에 쓴 페이퍼를 쭉 봤는데 이거를 중요한 이벤트라고 다룬 페이퍼는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더 이제 단기 주가와의 상관도를 말고 네. 좀 더 이제 조금 뭐랄까 지배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기업 가치 이런 차원에서는 좀 생각해볼 여지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너리스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너리스크라는 말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사실은 CEO 리스크란 말이 있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너라는 제도는 뭐 총수라는 제도, 재벌 그룹이라는 제도는 한국에 있어서 많이 쓰는 말이고 사실은 CEO 리스크라는 말은 아직 연구도 많이 됐고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CEO 리스크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기업의 주식회사의 주인은 보통 주주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CEO는 주주들이 이제 뽑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뽑힌 사람, 그러니까 대리인인데 대리인과 대리인이 주인, 그러니까 주주의 이에 반해서 행동하는 경우, 그 가능성, 그걸 이제 CEO 리스크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미국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그 월가 투자은행들의 CEO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사는 망해가는데 잘못 투자해서 네. 자기는 엄청난 보너스를 받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이런 게 대표적인 CEO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에 봉사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죠.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CEO 보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이만큼 많이 주면 좋은데 배당은 적게 주고 자기는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를 받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CEO 리스크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보상이 아니라 뭐 자기 어떤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서 회사의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을 CEO 리스크라고 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리스크를 어떤 형태로 통제할 것이고 관리할 것인가 라는 말이 요즘 흔히 말하는 지배구조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떤 CEO를 견제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독려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법에 담겨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회사법에 담겨 있고 또 공정거래법에 담겨 있고 이렇게 오는 거죠. CEO가 대표이사예요? CEO는 꼭 대표이사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표이사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전횡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에 상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니 그걸 어떻게 견제합니까 보통? 그러니까 뭐 많이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라는 게 있고 이사회 내에 사회이사라는 게 있고 또 이사회 내에 또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뭐 사회이사들이 얼마나 독립적이냐 거수기냐 아니냐 그리고 사회이사가 그 CEO 편이냐 아니냐 얼마나 독립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평가 보상 이야기했지만 CEO들이 얼마나 보수를 받고 있는지를 공시하도록 하고 그죠? 공시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 제도 개편 중 하나가 상법 개정이 있었죠. 상법 개정 이슈 중 하나가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 마찬가지로 CEO나 지금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어떤 독립적인 감사를 뽑기 위한 어떤 제도 설계를 제도를 이제 변경하는 거죠. 그런 작업인 거죠. 이것도 아까 말한 CEO 리스크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EO 뭐 그 외에도 뭐 집단 소송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CEO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점점 이제 강화되어 오는 거고 네네. 왜냐하면 리스크를 어쨌든 줄여야 되니까 그건 이제 너무 마음대로 하지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럼 CEO 리스크하고 오너 리스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오너란 표현은 사실은 저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 오너란 말이 주인이란 뜻이 되니까 소액 주주는 주인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총수란 표현을 쓰긴 하는데 많이 오너 리스크라고 표현을 쓰니까 말씀드리자면 오너는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월급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시에 경영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CEO 리스크, CEO적 그러니까 월급쟁이 CEO를 견제하는 문제랑 대주주인 CEO를 견제하는 문제랑 이게 좀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좀 논의도 복잡해지고 또 담론 지형도 아주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막 굳이 말하자면 대주주가 내 회사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어렵겠죠. 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냥 월급쟁이 CEO가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러면 너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너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복잡해지는 게 있죠. 있기야 있는데 있는 거는 우리 다 아는데 그러니까 오너분이 오너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알고 그게 리스키한 것도 아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거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커지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수준을 커가면서 예. 흔히 말하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어떤 제도들을 많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좀 따라가고 있는데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외환위기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되게 분기점이긴 했는데 굳이 말씀드리면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네. 그룹의 총수, 그룹의 회장은 등기 임원을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기 임원을 안 맞습니다. 그냥 오너이기만 하는 거죠. 오너이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상법 체계에서 보면 등기 임원이 모든 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예. 예. 그래서 그 사고가 터지면 책임지고. 등기 임원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회장은 감옥 가기 싫잖아요. 예. 그래서 예. 미등기 임원을 하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일 때 등기 임원이 아닌 회장님은 피해가고 대표이사는 할 수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경영진의 배임 행위가 있었다라고 칠 때 그 네. 배임에 결정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예, 그 결정의 주체가 사실은 회장인데 예. 근데 회장은 그냥 등기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나가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 사장들이 감옥 가고 예, 예,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00년대 초반에 상법이 개정돼요. 사실상의 이사 제도라고 해서 네. 업무 집행 지시자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예. 자. 등기 임원을 맞지 않는 회장이 불법 행위를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해쳤다라고 예. 할 경우 그 사람은 넌 등기 임원 아니지만 사실은 상 등기 임원과 같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법리를 그러니까 제도를 개편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처벌하기 시작하죠. 그 뒤로는 대부분 또 총수님들이 등기 임원을 맡긴 합니다. 아, 네. 굳이 안 맡아도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네, 그렇죠. 어차피 들어오니까 네, 네, 네. 그게 좀 발전된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책임 월급이라도 받는 게 낫겠다. 네,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다. 네. 대표이사는 당연히 등기 임원이니까 이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죠. 그런데 네. 이제 이사회 의장과 이제 그 대표이사를 분리한다는 이야기는 겸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회의장이 아니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거죠. 네. 네, 맞지 않도록하는 거죠. 서로 네. 서로 좀 견제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지배구조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견제의 원리가 구성이 된다고 예. 보고 뭐 그렇지 않, 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이 있죠. 대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분리가 돼 있고요. 뭐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 이사회 의장이랑 예. 대표이사가 분리돼 있다고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맡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겸직을 안 한다는 거고 그거 분리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적이 뭐 사례가 전해지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외관을 그렇게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의 이야기와 그러니까 실질과 그 외관이 외관의 문제 또 다른 문제여서 만약에 해서 내실화를 해라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예. 대체로 보면 기업들이 이제 그런 외관은 갖추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갖추고 있고 대주주들은 보통 이사회 의장을 합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임원만 합니까? 보통 대표이사를 하죠. 대표이사를 하고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이사를 예, 이사회 의장은 따로 있고 아니요 대표이사를 하면서 예. 이사회 의장도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분리가 돼 있고 이게 하는데 왜 겸직을 예. 하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지배구조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책임 경영이 아니고 네. 좀 더 어떤 권력의 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죠. 예, 요인으로 보죠. 현대차는 아직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정몽구 회장 때도 이제 겸직을 하고 있었고. 어차피 나눠봐야 네. 부회장님이 네. 뭘 맡느냐에 따라서 네. 이사회 의장을 맡고 계시면 이사회 의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렇죠.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면 대표이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해. 뭘 그게 나눠 그런 그렇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니컬하게 여쭤보긴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 실제로 이런 말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뭐 사회이사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축이 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IMF의 공고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제도가 정비가 됐는데 그러면서 어떤 회사들은 그런 걸 빨리 갖춰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어떤 회사들은 뭐라고 말을 해왔냐면 자, 겉모습만 갖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또 반대쪽에서는 겉모습도 안 갖추면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오는 거고 예. 나아지고 있다고 제가 쓰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그 지금 보면 작년 올해 가장 또 자본시장의 큰 테마 중 하나가 ESG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따져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눠져 있냐 아니냐. 예, 예, 예. 그걸 이제 지수화 만들고 숫자로 네. 만들어서 네. 저기 어쨌든 외관은 많이 갖춰져 있고 기본은 갖춰져 있네 하면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좀 더 가산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네. 좀 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많이 그런 외관 실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관을 갖추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몇 가지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018년 19년에 현대차 그룹에 저런 게 있었죠. 엘리엇 공급 엘리엇이 공격했다고 하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현대차 그룹이 저기 지배구조 개편하려고 했는데 엘리엇에 네.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네.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뭐 투기 자본의 공세다, 뭐 공격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현대차 그룹의 이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사외 이사들도 상당히 독립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외국인 사외 이사도 많이 들어오고요. 좀 바꿔 말하면 나아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글로벌 수준에 맞게 좀 이렇게. 아니 겉모습이라도 예 그렇죠. 아니 실제도 그렇겠죠. 네, 그까지는 네,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그런 식의 외관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추게 되고 그런 거는 일단 일부 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최근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각 회사마다 뭐 ESG 위원회를 꾸렸다. 뭐 지속가능 경영 위원회를 꾸렸다. 이게 이사회 산하 위원회들이거든요. 예. 외관을 계속 갖추고 있다는 갖추려고 하고 있고 이걸 우리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예, 이런 뭐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수님들도 각 그룹 총수님들도 그런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어떤 걸? 그러니까 우리 지배 구조 제대로 많이 구축하고 있고 이사회 제도를 내실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전 뭐 모르겠습니다만 오너 리스크 그러니까 어떤 하여튼 CEO 리스크든 오너 리스크든 리스크가 있다는 게 예를 들면 뭐 그런 기사들도 있지 않을까? 너무 훌륭한 CEO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거죠. 이 CEO가 정말 훌륭해가지고 회사를 아이디어를 확 내고 쫙 이렇게 이끌면은 너무 행복한 건데 예를 들면 그 CEO나 오너한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의사결정이 집중돼 있는데 그 오너가 할 때마다 이상한 삑사리를 내.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견제도 어렵고 이게 그냥 사실은 이 견제나 이사회 강화라든가 감사회 ESG 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가정. 네. 그러니까 오너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가정. CEO라고 해서 꼭 네가 다 알겠느냐 하는 가정이 깔려 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자꾸 보완하고 혹은 딴지를 걸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최근에 추세이긴 추세인 것 같아요. 추세인 것 같고 그 지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이 떠오르는데 그 창업 세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주요 큰 그룹들의 총수님들이 보통 3세 4세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자기가 진짜 소속들이 다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에 대해 가장 소속들이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예. 이게 이제 세대를 넘어가면서부터 만들어진 총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제 뭐 부장으로 입사를 해서 한 7, 8년, 9년 만에 이제 경영진에 오르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 창업 세대, 그분의 부모 세대만큼 잘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는 거죠. 검증이 좀 덜 됐다고 보기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제가 또 이재용 부회장 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작년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4월인가요? 5월에 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자기는 성공한 삼성전자의 경영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삼성그룹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눈높이가 다른 거죠,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는 큰 그룹을 이끄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예. 나는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예. 참 되게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내가 경영하겠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 다 해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라도 그리고 훌륭한 성공한 경영자로 낳고 싶다. 예, 경영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와,
보통 레토릭은 그룹이라고 할 텐데 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뭐 삼성 그룹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아, 삼성 견제라고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하고 많구나 라는 네, 생각을 네. 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때. 본인이 다 챙기기 어려운 구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볼륨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업도 복잡해지고 네. 능력도 또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아까 창업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사회적 자원이 그러니까 뭐 소수에게 또는 소수의 기업에 자원을 다 몰아주는 기업이 상황이었잖아요.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었던 거고 아니 후진국에서 빨리 큰 기업 빨리 만들어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던 권한의 분산, 뭐 견제의 원리 이러기보다는 좀 더 이제 똑똑한 놈한테 몰아줘가지고 키우는 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기도 했죠. 물론 이것도 부작용이 있지만. 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률도 많이 낮아졌고 잔별 성장률이 지금 2% 중반 정도 됐고 기업의 볼륨도 매우 커졌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또 견제와 균형 이런 지배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질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환경이 좀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런 환경이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진짜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나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있어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우리나라에도 정말 훌륭한 경영자가 있어요. 그러면 견제와 균형 때문에 뭘 이렇게 잘 못해 먹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네. 환경이 클수록 뛰어난 경영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평균 게임으로 간다는 느낌이랄까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크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는 제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네. 그 뭐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하면 대통령이 되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큰 항공모함이 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살짝 방향을 튼 정도밖에 안 되더라. 네. 내가 대통령이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 그렇게 네. 퇴임 연설 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뭔가 이게 규제와 이런 게 많으면 정말 뛰어난 기업이 나오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죠. 통상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데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도 있잖아요. 지금도 거기서는 이제 그 창업자의 어떤 경영 능력이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 이제 외부 자본을 수혈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분율 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그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죠. 그거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만약에 잡스가 어느 날 감옥에 갔다 이러면 애플 주가가 빠졌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그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팀 쿡이 왔을 때 주가 전망 굉장히 나쁘게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팀 쿡이 엄청 많이 자사주 매입하고 해서 이제 주가 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모노경영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어요, 여전히. 그 오너한테 물어도 본인도 좀 찬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견제하는 시스템, 누가 와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물러날 수 있는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이 정도 규모의 그 그룹이 존재하지 않으면 몰라도, 되게 그냥 회사 하나 이런 거라면 몰라도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이 수십 개의 기업이 움직이게 되는 이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아니면 그룹을 해체하거나 그룹을 운영하려면 이걸 다 운영하는 스케일의 경영자는 키워져야 된다, 처음부터. 뭐라고요? 키워져야 된다. 키워져야 된다. 그게 이제 하필이면 왜 아드님을 키우십니까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중요한 결단들이 내려져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거를 전문 경영인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또 하더군요. 그런 주장들도 있죠. 그런데 뭐 제기 웰치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미국에서 큰 기업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CEO 후계 프로그램. 예, 그걸 얼마나 잘 할 것이냐. 그거 다 월급쟁이 CEO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CEO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저기 뭐 밑에 말단 직원이 있으면 그런 풀을 만들고 이런 걸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내느냐. 이게 장수 기업의 비결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굳이 총수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총수의 자식이 아니면 네, 하기가 네. 어려우니까 그건 좀 더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이 아닌가 뭔가 싶은데. 이렇게 좀 우리 오디션 프로그램 하듯이 훌륭한 가수로 키우려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듯이 기업 경영도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돼서 거기에 오너도 들어가고 오너 자제분도 들어가고 다른 뭐 들어가고 그래서 뭐 좀 그렇게 경쟁이 좀 심화되면 본인도 더 뭐 그러라고 해서 오너 자제라고 해서 배제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경쟁적인 시스템이 더 되면 훨씬 훌륭한 지혜를 그런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근데 종종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총수의 자녀임에도 나는 경영하지 않을래, 난 내 꿈을 찾아갈래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디션을 하면 총수 자제는 배제해야 돼. 한 현실적으로 한 심사위원 중에 총수가 있는데 그걸 넣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네. 아,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는 그 최근에 사면된 삼성에 대해서는 사면? 그, 예,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별다른 논란이나 가석방? 예. 논란? 그 언론사 안에서는 이런저런 토론도 있고 뭐 의견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할지 혹은 다른 언론사의 방향은 왜 이러냐 뭐 이러면서 또 고민도 하고. 뭐 그건 토론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회사 기자들이랑 토론할 일이 적긴 적은데요. 저도 좀 회사 안에 있는 데스크여가지고 현장 기자들 얼마나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A 매체가 이제 가석방이나 사면이 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쓴 매체들이 가석방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니 뭐라고 쓰는지를 봤죠. 보자. 그런 거 보면 좀 재밌어요. 가석방 되고 나서 주가가 빠지니까 쓰는 내용이 이제 취업 제한에 걸려서 제대로 경영을 복귀 못하니까 주가가 뭐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보면 아야 이게 역시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풀이하는 사람이 장땡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봤어요. 굳이 말씀해서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가석방되고 나왔으니까 삼성에서는 어떤 형태의 이벤트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가석방의 이유가 국가의 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환경 때문에 정부에서 가석방을 해줬다고 하니까 그 나왔으니까 뭔가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 또는 정부가 보기에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이 어떤 식의 이벤트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뭐 어젠가요? 이제 언팩킹 사면서 또 새로운 스마트폰 발표도 했고 오늘은 삼성전자에서 처음 단협 체결이 있었죠. 네. 네. 뭐 사내식당 개방도 있었어요. 사내식당 개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사회적 가치와 그러니까 ESG 중에서 S와 관련된 것들이 좀 발표가 있었죠. 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흥미롭습니다. 13일날 출소를 하시니까 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룰이에요? 뭐 아니 그렇게 인지상정이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보답하는 모습 뭔가? 아, 그럼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실 안 하면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되게 난감할걸요.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도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이게 총수가 이게 안 좋은 게 총수가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나온 이후에 뭔가를 이제 막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그동안 전혀 그런 게 없었던 회사였다면 모를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던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니 그거 하라고 보통 기업에 PR 담당 부서가 있죠. 네.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기자들에게 뿌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 골라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고민해야 되는 게 거기서 월급 받는 분들의 일이죠. 뭘. 그건 뭐 문제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어떤 걸 뽑을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아, 뭘 갖고 뭘, 네, 뭘 뽑을 뭘 것인가. 갖고 우리 사회를 설득할 거냐. 예,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법을 바꿨잖아요. 이 사면하기 네,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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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는 형기의 80% 네, 네, 네. 였는데 60%로 바꿨으면 네. 20% 아닙니까? 네. 이번에 2년 6개월 형이었어요. 네. 그러면 5달이잖아요. 20%면.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법 안 바꾸고 했으면 연말에 나오는 겁니까? 그럼 연말에는 없습니까? 원래 8.15에만 하나요?
아니요, 가석방 심사위는 거의 매달 있는 매달 편입니다. 있으니까. 예, 예, 12개월 다 있는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대체로 가석방 심사는 있고요. 예, 그냥 나오면 내년 1월쯤 나왔을 텐데. 모르죠. 뭐 사면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법을 바꾼 건 아니고요. 예. 법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어요. 3분의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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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법무부 내부 예규로 내부 지침으로 지침으로 80% 이상을 그동안 적용해왔다가. 그런데 이거를 이번에 60%로 바꿨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케이스에 들어갔고. 그래서 뭐 맞춤형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뭐 그.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빨리 했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나 싶어서요. 빨리 했어야 되는 이유. 아, 삼성에 삼성이 분명히 그런 저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걸 파악했을 텐데. 네. 굳이 20%의 형기를 더 채우지 않게 하는 게 뭐 다섯 달이면 안에 계신 분이야 길고. 뭐 밖에서 보자면 기왕 들어간 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뭐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지피는 반은 있지만 자칫 음모론이 될 수 있어서 네. 아주 고품격 3프로 TV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아, 그런 거 들어보자고 오시는 건지 신문에 난 거 아니면 기사를 썼겠죠. 네.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정부에 설명한 거는 국민 지지 여론이 가석방이나 사면 여론이 훨씬 높았다는 거잖아요. 높았죠. 네, 70% 맞아요. 80% 정도 됐다는 거고 네. 뭐 그걸 가장 많이 고려했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 법무부 장관이 기후 이후에 해명한 걸 보니까 예.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왜 이제 그 기준을 완화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요즘 그 너무 많아가지고 수용 인력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가 그 얘기는 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석방 인력을 이번에도 굉장히 예. 많이 했거든요. 심사 대상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가석방 인력 그 기준을 낮춰서 빨리 가석방을 해줘서 감옥을 좀 비워줘야 되는 니즈가 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단 감염도 많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같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명분을 어떻게 만드냐는 것은 그게 어렵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이 결정이 있어서 조금 대통령이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예. 뭔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 좀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하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아까 설명하신 그런 이유들이 그렇게 설득력 있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 거죠. 네. 뭐 설명해도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근데 굳이 왜 최고 이제 의사 결정자가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납득을 구하고 하는 것은 뭐 정치의 한 과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와 함께 오너 리스크, 오너 부재 리스크 두 가지에 대해서 저런 이런저런 사례들을 놓고 봤습니다만 재밌는 건 이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 이런 그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별로. 그 연결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좋은 레퍼런스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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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김경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